안녕하십니까. 다름이 남편입니다. 오늘은 동생하고 친구하고 셋이서 전라남도 보흥 쪽으로 낚시를 가려고 지금 시간이 한 새벽 4시 정도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생하고 친구를 데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이제 동생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친동생이고요. 오늘 봉으로 같이 낚시를 가려고 데리러 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네, 친구 데리러 가야죠. 자, 이제 낭만 낚시꾼 제 친구 데리러 왔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네요. 오이. 안녕하소. 네, 지금은 순천에서 공 가는 중에 이제 낚시점에 잠깐 들려가지고 미끼와 그리고 장비 그리고 이제 밑밥 좀 갈아가지고 가려고 잠시 낚시점에 들렸습니다. 두 명은 지금 낚시 바느라고 밑밥 가려고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이제 뒤에 정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이제 지금 시간이 한 5시 반이 좀 넘었는데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갯바위로 저희는 가려고 선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따 갯바위 가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보이시면 해가 뜨려고 하네요. 네, 도착해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하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된 가파른 갯바위를 기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들 준비하고 있고요. 해가 뜨면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멋있다. 포인트도 괜찮고.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이 영상은 지난달에 남편이 찍어온 건데요, 편집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도저히 아이들과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배 타고 갯바위 위에서 하는 거라 위험하고요. 그래도 남편이 영상을 찍어와서 대리 만족이 되더라고요. 아, 이곳은 고흥 남열리입니다. 지도 보니까 거북섬도 보이고 남열 방파제도 보이고, 저는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 정말 가보고 싶네요. 해수욕장 이름처럼 해돋이가 이쁠 것 같아서요. 저는 낚시를 하면 힐링이 되는데요, 확 트인 바다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머리가 복잡할 때 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여자분들도 낚시 참 많이 하시죠? 손맛을 알게 되는 순간 낚시에 푹 빠지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낚시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과 취미가 같게 되었죠. 볼링도 그렇고 취미가 같아서 그런지 대화를 자주 합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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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대물이다. 아, 잠깐, 형, 뜰채 떠야 돼. 대물이다, 대물. 대물이다. 야, 크다. 크다 커. 야, 왜 이게 뭐냐? 갑자기 뚜껑 따고 들어가더라고. 야, 방금 그 이거 감생이었으면은. 야, 아깝다. 아, 그래도 맛있다. 봤어. 맛있다. 한 맛은 봤어. 야, 이놈 뭐 먹지도 못하는 거. 축하 축하. 네, 이제 모든 낚시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많은 조가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또 여기 와가지고 포인트를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